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코스모스 악기, 저는 서초사업부의 강형준 차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코스모스 악기에서 악기 수리를 하고 있는 심규준 대리입니다. 오늘 굉장히 반가운 선생님을 좀 모셨어요. 유튜브 보시는 좀 선생님들께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말 저희가 어렵게 모셔왔습니다. 선생님 인사를 잠깐 해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색소폰 연주자 루카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제 코스모스 악기를 통해서 또 네. 많이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선생님을 이제 모시게 된 이유가 주피터 색소폰 소개도 하고 색소폰 언박싱을 오늘 좀 하려고 해요. 네. 주피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KHS 그룹에 속한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악기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대만 회사입니다. 대만에 있고 모든 공정을 직접 제작부터 설계부터 마지막 검수까지 출하까지 전부 다 해요. 주피터 브랜드에 대해서 선생님 알고 계시는데 네. 당연히 알고 있었고 네. 제가 이제 악기를 한 지가 이제 20년이 좀 이제 넘어가는데 20년 전에 이제 비싸서 못 샀던 악기예요. 하나 저 악기를 너무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메이드 인 차이나를 샀던 그 아픈 기억이 또 떠오르면서 그랬던 악기입니다. 추억에 좋은 추억에. 네. 근데 제가 오늘 그 악기를 언박싱을 하러 와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네. 네, 이제 개봉을 했고요. 주피터의 JAS-700Q 모델이에요. 알토 색소폰 700 시리즈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케이스가 좀 색깔이 이뻐요. 꺼무팅팅하지 않고 네, 색깔도 좀 괜찮고 스포티하게 젊은 감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아, 네. 이게 네. 보시면 이제 들고 다니시기에 좀 편하게 배낭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납 공간, 뭐 악보도 좀 넣을 수 있고 네. 엄청 깊습니다. 류까지 다 뚫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악기. 자, 기본 융이라든가 리드 하나 뭐 이런 거 좀 들어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퀄리티 체크리스트. 특이하게 인스펙터라고 해서 이름이 이제 그러니까요.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최종 검수자의 성함이라고 해요. 네.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이거를 내가 검수를 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본인의 이름을 걸고 검수를 하는 악기니까 본인들께서도 이거를 좀 믿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악기를 볼게요.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뭐 다른 악기들하고 다 비슷하죠? 700Q 모델은 일단 인그레이빙이 없습니다. 저는 자꾸 보다 보니까 네.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인그레이빙 있으면은 아무래도 가격이 살짝 올라가는 경향이 있겠죠. 근데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취향이 네. 아 맞아요. 이 악기를 제일 큰 장점 하나 뽑자고 하면은 네. 이 동 자체가 다른 악기 비해서 미세하게 좀 두꺼워요. 아까도 그렇고 코팅도 그렇고 그래서 다른 악기 비해서 좀 틀어짐이 좀 덜해요. 네. 아무래도 덜 틀어지면은 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좀 줄일 수 그렇죠. 있어서 그럼요. 그 요거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다른 악기 안에 좀 육각 니트가 들어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은 팜키, 예. 사이드 키를 네네네. 보시면은 선생님들마다의 손 크기 다 다르다고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키가 닿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연습을 하다가 빠른 핑거링 할 때 이게 눌리면은 스킵 소리가 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 악기는 밑에 보시면은 네. 이 육각 렌치를 돌려서 이 높이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높이 조절. 타다 브랜드 악기를 많이 불어봤는데 이런 건 없지 않나요? 없어요. 네. 조기통에만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소리가 어쨌든 제일 궁금하실 테니까 제가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처음 딱 그 첫 만남이 또 중요하잖아요. 아, 네, 딱 불었는데 느낌이 이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초보 입문용 악기로는 뭐 전혀 선택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꼭 입문용이 아니고 전문 연주용으로도 네. 네, 뭐 전혀 선택이 없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제 1100 모델이에요. 라인이 아까 전에 보셨던 700 시리즈가 있고, 700 시리즈가 있고 이제 1100 시리즈인데 오늘은 저희가 개봉할 악기는 이제 1100의 모델 중에서도 실버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실버를 좋아해요. 일부러 또 저기 찾아주셨어요. 또 그쵸.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일단 잠깐 뜯어볼게요. 제가 아까랑 조금 다른 게 있죠. 네. 1100 모델은 이렇게 좀 검정색이에요. 네. 무엇보다도 악기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색깔이 일단은 뭐 너무 예쁘고요. 인그레이빙이 아까랑 다르게 있습니다. 네. 있네요. 바로 선생님 시연 예. 한번 부탁드려 볼까요? 네. 개인적인 느낌에는 아까 700 모델보다는 네네. 약간 조금 더 톤이 좀 두툼한 약간 그런 아, 느낌? 네네. 소리가 조금 더 모아지는 느낌이라 비싼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실버 특유의 재질의 소리가 더 뻗는 느낌? 그렇죠. 그럴 수도 네네. 있어요. 실버 재질이 그런 것도 있고. 알토는 여기까지만 이제 하시고 예. 저희 이제 테너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